김성환의 시사야. 2020년 새해가 시작된 지 벌써 일주일이 지났는데요.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새해 계획, 스스로에게 다짐한 약속 얼마나 지키고 계십니까? 주변을 돌아보면 새해에는 꼭 금연을 하겠다면서 건강에 신경을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건강보험공단 산하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조사 결과 우리 국민 10명 중 8명은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건강인식에 있어서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건데요. 남성일수록,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또 민간보험에 가입한 사람일수록 자신이 건강하다고 느끼고 있다고 하죠. 실제로 월평균 소득이 100만 원 미만인 사람은 스스로 건강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20%에 불과한 반면 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는 85% 이상이 건강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문제 어떻게 봐야 할까요? 최근 우리 영화 기생충이 골든글로브 외국어 영화상을 수상했죠. 기생충의 흥행에는 전 세계를 관통하고 있는 양극화라는 주제가 한몫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우리 사회 곳곳에 만연한 양극화 문제가 이제 건강인식에서마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 씁쓸한 생각이 듭니다. 흔히 가난한 사람일수록 가진 것은 내 몸 하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더욱 정부의 역할이 중요한 것이겠죠.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새해 국정운영 방향을 담은 신년사를 발표했는데요. 잠시 후 뉴스야에서 자세한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남은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이 11년 만에 출근했지만 그들의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어떤 상황인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인터뷰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야는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오늘부터 시작된 청취율 조사 기간을 맞아서 저희 프로그램도 홍보하고 또 애청자를 인증하는 이벤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2020년을 맞아서 20분을 추첨해서 커피 상품권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애청자를 인증하는 차원에서 문자 말머리에 저희 프로그램명 김성환의 시사야 이걸 꼭 적어 보내주셔야 합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하루 놓쳤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곽재훈 프레시안 기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뭐 정치권과 뭐 모든 소식을 다 통틀어서 아마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가 가장 큰 관심을 끌지 않았나 싶은데요. 네, 역시 그렇죠. 네,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키워드는 뭐였습니까? 이걸 뭐 요즘에는 어떤 단어가 몇 번 등장했다 이런 거를 좀 세서 보도하는 그런 좀 흐름도 네, 있는데 네. 그 세서 보도한 바에 따르면 경제랑 평화라는 단어가 각각 17번씩 언급이 됐다고 합니다. 통상 신년사를 하면 대통령이나 신년사를 발표하는 사람이 하고 싶어서 이제 쓴 말이 있고 네. 대통령이란 자리에 있다 보니까 이제 의무적으로 이제 언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아마 문 대통령이 강조한 그러니까 좀 본인이 이제 하고 싶었던 얘기는 제가 보기에는 포용 혁신 공정 요 단어 그러니까 좀 앞부분에 대시된 그건 것 같습니다. 네. 뭐 평화가 좀 17번 나왔다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국민들의 관심사 현안인 뭐 남북 관계 이걸 좀 반영한 것 같고요. 그 외에도 공수처, 부동산 같은 언급 그런 분야에 대한 언급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확실한 변화라고 하는 걸 키워드를 꼽은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던데요. 네. 확실한 변화
어떤 것에 관한 변화를 이끌어내겠다. 그게 또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거기 그 자리에 경제가 들어간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 내용을 보면 국민들께서 포용, 혁신, 공정에서 확실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 네. 이제 이런 내용이었어요. 근데 이제 포용이라는 건 정부가 그동안 이제 정부 초기에 강조한 게 소득주도 성장이었는데 그게 이제 뭐 포용사회, 포용경제 이제 이런 말로 중반 들어서 조금 바뀌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포용, 혁신, 공정 셋 다 이제 경제 관련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문 대통령은 먼저 포용이 우리 사회 구석구석까지 미치게 하여 국민의 삶을 더 따뜻하게 하겠다. 결국 이게 소득주도 성장이랑 비슷한 취지의 얘기라는 거죠. 네. 그리고 뭐 복지 문제나 이런 것도 다 포용이라고 하는데 포함돼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신규 취업자 증가 이제 이거를 언급했고 청년 고용률도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건 상당히 자랑스러운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상용직이 크게 증가하면서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50만 명 늘고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가 주는 등 고용질도 개선됐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네. 올해 이 추세를 더 확산시키겠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사실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하고 싶은 말만 한 거 아니냐. 경제 실적에 대해서 너무 좋은 면만 얘기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함께 나오기도 하던데요. 야당에서는 그런 비판이 나왔습니다. 네. 뭐 일자리 같은 경우에 지금 늘어난 것도 사실이고 고용률도 네. 이전보다 높아진 것도 사실인데 예. 반론을 하는 쪽에서는 단기 일자리를 많이 늘어나게 해서 결국은 그래서 고용률이 올라간 것이다. 뭐 이렇게도 또 비판을 하더라고요. 예. 근데 이게 또 보기에 따라서도 다를 수도 있는 문제고 경제라는 게 잠깐 1년 동안에 뭐 안 좋아지고 좋아지고의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큰 근본적인 원인이 추세적으로 나타나는 것이기도 하니까요. 사실 올해 아니까 작년 초부터 거의 이제 그 정부에서 월 단위로 이제 고용률이나 경제 성장 관련 통계가 발표될 때마다 네. 야당에서는 그런 취지로 비판을 하고 정부에서는 아니다 이게 정말 개선되고 있는 거다 이렇게 공방이 오갔었죠. 거기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을 일단 좀 보여줬다 신년사에서. 네. 그리고 일본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한 언급도 있었죠. 네,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응해 핵심 소재 부품 장비 국산화에 기업과 노동계, 정부와 국민이 함께 힘을 모았다면서 대일 수입에 의존하던 핵심 품목들을 국내 생산으로 대체하고 있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키워드가 포용, 혁신, 공정이었는데 네. 공정과 관련해서는 최근 공정 경제에서 차츰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면서 대기업 집단 순환 출자의 고리가 대부분 해소됐고 네. 하도급 가맹점, 유통 분야의 불공정 거래 관행이 크게 개선됐다. 뭐 이제 이런 부분을 언급했고요. 네. 또 시행령 재개정을 통한 스튜어드십 코드를 정착시키고 대기업의 건전한 경영을 유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공정이랑 키워드 관련해서는 경제뿐만이 아니라 공수처 내용도 여기 나왔는데요. 최근 공수처법이 국회를 통과했다면서 어떤 권력기관도 국민과 함께하는 기관이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법적, 제도적, 행정적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고 문 대통령은 강조했습니다. 네. 그동안 이제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부동산 대책을 18번 발표했다. 뭐 집값이 너무 많이 뛰었다. 이렇게 서울 수도권에 있는 특히 이제 서울에 있는 분들 사이에서는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문 대통령 지난번에 국민과의 대화에서 인식이 좀 차이가 있는 얘기를 해서 또 그다음에 공방이 이루어지기도 했잖아요. 그런데 네. 오늘 문 대통령은 이전에 정부에서 사용하지 않았던 표현 투기와의 전쟁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어요. 부동산 정책 문제 언급할 때. 예, 그러니까 이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공정이란 키워드로 묶이는 이야기였는데요. 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안정,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 그러면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네. 좀 센 표현이었죠. 그래서 이제 기자들이 좀 물어봤습니다. 네. 이게 그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라는 게 뭔가 대통령의 어떤 강렬한 특별한 결심을 담은 표현이 아니냐. 근데 청와대 관계자 설명은 네. 뭐 이 말은 국민들이 입에서 입으로 언론에서 많이 쓰는 표현이다. 그래서 새로운 표현이라거나 어떤 새로운 강조점을 주는 특별한 표현이라기보다 국민들이 생각하는 부동산 투기에 대한 문제점, 인식 심각성의 정도를 대통령도 비슷하게 갖고 있다는 뜻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네. 그래서 뭐 앞으로 어떤 특별한 정책이 나오는 것이냐에 대해서는 뭐 앞으로 어떻게 정책을 하겠다고 하는 건 국토부 장관이나 해당 부처에서 얘기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따라서 정책에 대한 답변을 청와대에서 하는 것은 혼선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부적절하다. 이렇게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공정이라는 부분에 이 투기와의 전쟁 얘기를 포함시켰다. 네. 이것도 사실 의미심장한 부분인 것처럼 보이는데요. 네. 그러면 정부에서 뭔가 집값이 다시 불안해질 경우에 다시 추가 대책을 내놓을 가능성을 지금 보여줬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요. 그러니까 아까 청와대 관계자의 말이 이게 국토부에서 발표하는 건데 청와대에서 얘기하면 혼선이 있을 수 있다는 게 네. 오늘 문 대통령이 얘기한 게 어떤 정책을 발표하겠다는 사인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다만 이제 그런 투기의 어떤 수요나 이런 게 수거될지 아닐 경우에 네. 문 대통령이 이거는 몇 번씩이라도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반드시 잡겠다 이런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거긴 하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의지가 이만큼 강하다면 뭐 향후에 예를 들면 뭐 보유세 부담 상향이라든가 네. 뭐 투기 과열 지구 투기 뭐 조정 대상 지역 등 규제 지역을 확대 지정한다든가 아니면 뭐 실거래가 허위 신고 등등 이제 각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어쨌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확실하게 드러난 거다. 이런 해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문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향해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 남과 북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대화하자 이런 제안도 했고 또 이 방문하는 문제까지도 지금 언급을 했어요. 예, 그 부분이 좀 이제 많이 예, 예. 주목이 됐는데요. 예. 이건 국제적으로도 많이 주목을 받았는데 이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신년사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세 가지 원칙, 즉 전쟁 불용, 상호 안전 보장, 공동 번영이라는 원칙을 지켜나가기 위해 남과 북이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논의하자 이렇게 공개 제안하면서 네. 북미 대화 교착 속에서 남북 관계 후퇴까지 염려되는 지금 북미 대화의 성공을 위해 노력해 나가는 것과 함께 남북 협력을 더욱 증진시켜 나갈 현실적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졌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이제 그러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 답방을 재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는데요. 네. 8천만 개월의 공동 안전을 위해 접경 지역 협력을 시작할 것도 제안한다. 김정은 위원장도 같은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믿는다. 뭐 이런 제안도 함께 했고요. 그리고 이제 뭐 문화 분야 또 경협 분야에서도 뭐 많은 제안들을 했습니다. 뭐 예를 들면 2032년 올림픽 남북 공동 개최 이 부분도 언급을 했고 그리고 도쿄올림픽 공동 입장과 단일팀을 위한 협의도 계속하자 뭐 이런 제안도 했습니다. 또 경협사업으로는 남북 간 철도와 도로 연결 사업을 실현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을 남북이 함께 찾아야 한다면 국제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것은 남북 간 관광재개와 북한 관광 활성화에도 큰 뒷받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제안을 했고요. 또 비무장지대 국제평화지대화에 대해서도 이제 어떤 제안을 내놨습니다. 근데 지금 북미 비핵화 협상이 진척이 안 되면서 남북 관계가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 상황이 지금 한 1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데 예. 문 대통령이 뭔가 구상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지금 신년사에서 할 정도면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거에 한 근거로 거론되는 게 통일부가 이 조직을 조금 이렇게 개편하는 작업을 했어요. 그거하고 연결이 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통일부가 오늘 발표한 게요. 네. 지금 통일부에 이제 교류협력국이라는 부처가 있는데 이거를 교류협력실로 이제 한 단계 격상한다. 네. 그 수장이 국장에서 실장급이 되는 거죠. 한 단계 격상한다는 발표를 했고 그래서 9일부터 이 통일부와 소속기관 직제 시행 규칙에 대한 입법 예고를 진행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그 정부의 움직임이 일단 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그런 그 대북 사업을 좀 적극적으로 해나가겠다는 메시지를 밝혔고 네. 동시에 통일부의 교류협력국을 협력실로 한 계단을 올렸고 그리고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오늘 미국을 갔어요. 네. 미국 가서 이 비핵화 관련 대화를 한미일 고위 간에 한다. 아마 이 계기를 통해서도 뭔가 이 정의용 실장이 한국 정부의 입장을 좀 미국에 전달하고 좀 설득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겠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고. 그건 문정인 특보도 지금 미국에 가 있는 거죠? 맞습니다. 독자적 행동 가능성을 예. 언급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정의용 실장은 아마 미국 정부를 상대로. 그다음에 문정인 특보 같은 경우는 뭐 민간 학계 아니면 여론 예, 그러니까 조야를 네. 조야인데 네. 조는 정 실장이 야는 이제 문정인 특보가 나눠가지고 좀 이렇게 미국의 여론을 좀 움직이려는 작업을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비핵화 협상에 진척이 없고 뭐 만약에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는 상황이 되는 것은 방치하지 않겠다. 적극적으로 교류 협력을 해나가겠다. 우리가 대북 제재가 풀리지 않더라도 이렇게까지 좀 나아가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정부의 의지는 좀 확실히 그런 방향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뭐 그건 대통령 신년선언 봐도 확실히 그런 방향인 것 같은데 이제 그게 실제로 가능을 해주려면 이제 미국을 잘 설득을 해야 되겠죠. 일단 미국이 좀 여기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태도를 아마 보여야 뭐 경협 네. 같은 게 가능해질 걸로 보입니다. 네. 좀 상황이 어떻게 좀 진행이 되는지 문재인 대통령이 나름 뭐 어떤 구상을 갖고 한 발언인지 아닌지 그건 좀 지켜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근데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에 대해서 좀 이례적으로 올해는 뭐 기자간담회하고 별도로 분리해서 신년사를 얘기할 정도면 신년사에 굉장히 큰 방점을 찍었다고도 볼 수 있는데 정치권의 네. 평가는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뭐 여당에서는 당연히 뭐 국민들이 경제정책적 성과를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이 당도 정부의 노력에 함께하겠다. 신년사에 힘을 싣는 내용이 나왔고요. 네. 보수진영에서는 뭐 비판 일색이었습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오늘 예정이 없던 저녁 6시 기자간담회까지 열어서 네. 뭐 망상적 대북인식이다. 망상적 대북인식이요? 네. 또 뜬구름 잡는 평화 타령이다. 네. 통계 분식이다. 뭐 이런 표현을 동원하면서 아주 혹평을 했고요. 네. 앞서서 이제 그 새로운 보수당을 이끄는 유승민 의원도 IMF 위기 때보다 먹고 살기 힘들다 호소하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 경제에 대한 자화자찬을 늘어놓는 걸 보니 달나라 대통령이다. 뭐 이렇게 비난을 하고 공감도 반성도 없는 대통령의 신년사다. 이렇게 혹평을 했습니다. 뭐 친여성향의 야당이라고 할 수 있는 뭐 평화당이나 대한신당에서도 뭐 아주 긍정적인 평가보다는 뭐 경제가 좀 어려운데 네네. 좀 경제 살리기에 대한 명확한 방안이 없는 게 아쉽다. 그런 반응들이 나왔습니다. 네. 좀 화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오늘 신년사를 발표하고 난 다음에 곧바로 국무회의를 주재하지 않았습니까? 그 네. 자리에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공수처 설치법에 관한 이 지금 국회를 통과한 법을 예. 공포안에 대해 공포안을 의결했어요. 예, 예. 고위공직자 예. 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이게 통칭 공수처법이라고 네. 하는데 이 법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공포안이 의결이 됐습니다. 이 공수처법은 작년 12월 27일 국회에서 의결돼서 1월 3일에 정부로 이송이 됐는데요. 뭐 다 아시다시피 고위공직자 직무 관련 범죄 수사를 위해서 공수처를 설치하고 뭐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이제 법률적으로 세세하게 정한 겁니다. 뭐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이 법과 함께 이 역시 작년 말에 국회를 통과한 선거법 개정안 네. 이것도 공포안이 통과가 됐고요. 요거 네. 외에는 이제 재정 법안으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요것도 이제 의결이 됐습니다. 아 그리고 민식이법 또 그 후속 조치에 관한 내용도 있었죠. 네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공수처 문제에 대해서는 뭐 지금 여야 간의 이해가 엇갈리는데 이렇게 공포가 되면 법률안이 네. 그러면 공처 설치가 조금 더 빨라지는 겁니까? 아니면 언제쯤 설치가 되는 거죠? 일단 시행이 지금 그 원래 법률이라는 게 다 뒤에 부칙으로 이 법안은 몇 년 몇 월 며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공포된 날로부터 6개월 뒤라고 돼 있으니까 이 공수처법 같은 경우에는요. 그러면 아마 그 빠르면 7월에 바로 될 텐데 이제 그 과정은 일단 처장을 이제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그렇죠. 임명을 해야 되고, 그러면 이제 처장이 차장과 이제 뭐 공수처 공무원들 검사하고 수사관들 그렇죠 임명안을 만들어서 예. 대통령한테 보고를 하고 이제 임명을 받게 해야 되고, 그러면 결국 시작은 이제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일단 처장이 정해져야 나머지 모든 인사들이 그 제대로 선임이 될 테니까요. 네. 그 과정도 이렇게 만만치는 않네요. 시간이 뭐 지금 7개월 정도 남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 준비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겠네요. 일단 공수처장 임명하는 문제부터 뭐 굳이 얘기하자면 야당의 동의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네. 그 처장 추천위원회가 7명인데 네. 그 법무장관 그리고 그 대법원 법원행정처장 네. 그다음에 그 변호사협회 대한변협 회장. 그다음에 국회가 4명인데 여당 2명, 네. 야당 2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7명 중에 6명이 동의를 해야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그 7명 중에 6명이 동의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야당 추천 2명이 다 반대하면 안 되는 거죠. 혼나겠는데 그럴 것 같습니다. 근데 네. 다만 또 지금 분위기하고 네. 그 아마 7월이면 이미 총선 후잖아요. 네. 아마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일 거라서 뭐 그때 분위기는 사실 그때 가봐야 알 것 같아요. 또 다른 세상이라고 하니까 야 총선이 정말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이 다시 듭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는데 네. 뭐 청문회 시작 전부터 시작되자마자 뭐 자료 제출 문제를 두고 공방을 벌였어요. 예, 그래서 한 1시간 정도 늦게 시작했습니다. 네. 그 첫 질의가 시작한 게 11시 넘어서였어요. 아, 근데 이게 그 청문회 최대 쟁점은 아무래도 상권 분립 훼손 논란이었던 것 같아요. 뭐 내내 그거 지금 야당 의원들이 그 문제 가지고 문제를 삼고 있더라고요. 예, 오늘의 주요 쟁점이 사실 그 상권 분립 문제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야당의 주장은 이런 겁니다. 20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을 지낸 분이 바로 정세균 후보자인데 네. 행정부의 2인자로 가는 거는 입법부 권위를 실추시키는 거 아니냐. 그래서 자유한국당 김연아 의원은 전임 국회의장이 총리로 간다는 건 여당이 행정부 견제 기능을 포기한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네. 정 후보자 본인도 작년 7월 라디오 인터뷰에서 그런 제의가 오더라도 입법부 위상을 생각할 때 수용이 어렵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네. 이렇게 후보자의 과거 발언까지 파와서 지적을 했습니다. 정 후보자도 사실 이제 의원들의 이런 지적을 예상한 듯 이 사실 질의가 시작되기 전 인사말에서부터 처음 총리직 제안을 받고 많은 고민을 했다. 이 의장을 지낸 사람이 총리직 맡는 일에 대해서 깊은 숙고의 시간을 가졌다면서도 상권 분립은 기능과 역할을 분리일 뿐 인적 분리를 의미하지 않는다.
그래서 헌법 및 국회법을 보면 국회의원의 총리 겸직을 허용하고 있다. 이 점을 강조했습니다. 네네. 예, 또 질의응답 과정에서 의전 서열은 외교부 편람에 나온 거고 그건 현직에만 적용되는 것이다 이러면서 전 현직 의장이 아니다. 만약 현직이 간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삼권분립 하겠으나 저는 의원 신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제가 어디를 가도 지금 의전 서열 2일로 대우하는 데가 없다 이렇게 말해서 좀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뭐 그러면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삼권분립 얘기하지만 사법부도 역시 마찬가지 해당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이해찬 뭐 전 총리하고 이회창 총리 이회창 네. 회창 총리하고 네. 그리고 김황식 총리 예. 그리고 황교안 이제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 대표죠. 예. 대통령 권한 대행까지 한 결국은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인적인 어떤 분리가 안 된 것에 대한 사례로 여당에서 반박을 하고 있기도 하던데. 예, 여당 의원들이 질의해서 네. 그런 주장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는데요. 이를테면 박강원 의원 같은 경우에 미국은 부통령이 상원의장 하고 있고 하원의장 출신이 주일대사 같기도 했다 하면서 국회의장 했다고 총리라는 게 상권분립 위반이라면 판사 출신 의원을 하면 안 된다. 야당 청문특위 위원들 중에 나경원 주호영 의원이 있었거든요. 아마 그래서 이렇게 말한 것 같습니다. 네. 도덕성 검증에 관한 문제에서 뭐 재산 문제도 또 논란이 좀 있기도 하고 그러던데 그 예. 논란이 된 부분들은 어떤 겁니까? 그 오늘 낮까지 제기됐던 거는 재산 네. 관련 뭐 재산 관련이라는 게 뭐 대단한 비리라기보다는 이제 쓴 돈이 수입보다 많은데 네. 근데 재산이 오히려 결과적으로 늘어난 거로 돼 있어서 이게 뭔가 자금 출처가 분명하지 않다 이런 취지의 지적이 하나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박사 논문 관련 이게 표절이다 이런 지적이 있었고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여기 조금 전에 저녁 때 나온 건데 네. 화성 동탄 택지 개발에 이제 정부 부처가 뭐 좀 부당하게 개입한 뭐 그런 정황이 있다 야당에서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아, 부동산 투기는 아니고요. 예, 예. 예. 그, 이제 좀 하나하나 살펴보면요. 먼저 재산 문제는 한국당 성일종 의원이 제기를 했는데, 뭐 2014년, 15년 등 특정 연도에 이제 후보자 재산 증감 내역을 보면 수입액에 비해서 지출액이 많아서 이게 출처가 명확하지 않다 이런 지적을 했고요. 네. 정 후보자는 이에 대해서 국민연금, 개인연금, 그리고 배우자 보훈연금 등 소득신고 대상이 아닌 연금이 4천만 원 정도 있어서 그런 거고, 또 2014년과 15년에는 각각 그 아들, 딸이 결혼을 해서 축의금을 받은 게 있어서, 뭐 네. 이제 그걸로 충분히 소명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이제 나경원 위원장 등 야당 의원들이 자녀 두 명이 모두 유학을 했는데 해외로 송금한 내역이 없어서 의아하다 이렇게 지적을 하니까 네. 딸 유학은 본인이 노력해서 석사를 하고 나서 강사도 하고 다른 노력도 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딸이 알아서 비용을 충당했다 이렇게 해명을 했고요. 네. 아들도 이게 뭐 대학 유학을 외국으로 보내준 게 아니라 직장을 다니면서 본인이 대출 받아서 자금을 만들어서 MBA를 하러 간 거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박사학위 논문 관련은요. 이게 2004년에 정세균 후보자가 쓴 박사 논문 관련인데요. 네. 한국당 이 학자 출신인 김현아 의원이 이 그 내용 중에 일부가 이제 표절에 해당한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네. 정 후보자가 해명한 내용은 이 논문은 2004년에 작성됐는데 그 인용 방법 등이 2007년에 강화된 연구윤리 기준에 비춰서 일부 부족한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제가 학자가 아니니 학자의 논문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 정치인으로서 공부를 더 하고 싶어서 한 것이고 그걸 어디서 활용한 적은 없다 이제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그 마지막에 제가 말씀드린 그 화성 동탄 택지 개발 사업에 개입했다는 얘기는 네. 이제 조금 전에 한국당 간사인 김상훈 의원이 오늘 그 저녁 청문회 자리에서 얘기를 한 건데요. 화성도시공사가 계약을 맺은 컨소시엄의 대주주 회사의 실제 소유주가 정 후보자와 오랜 인연을 이어온 신장용 전 민주당 국회의원이다. 이제 이런 취지의 주장을 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정 후보자는 참 기가 막히다. 아무리 내가 후보자지만 이건 인격 모독이다.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네. 근데 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내일도 진행될 예정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오늘은 뭐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지만 네. 그렇게 심하게 결격 사유다라고 이렇게 야권에서 단정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그런 의혹들이 좀 주로 이제 추궁이 되고 제기가 됐던 것으로 보이는데 예. 내일 인사청문회 좀 순탄하게 만약에 넘긴다 그러면 인준 투표까지는 그냥 가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 부결 가능성까지 생각해 봐야 되는 건가요? 아, 근데 예를 들면, 지금 한국당 같은 네. 경우는 사실 오늘 총회를 보면 뭐 한방이 없다, 뭐 별로 하려는 의욕이 없는 거 아니냐, 뭐 벌써 이런 지적이 좀 있긴 한데요. 네. 뭐 다만 이제 무난히 통과가 한국당에서 이걸 무난히 통과를 결격 사유가 없다라고 동의하고 나설 가능성 거의 없고 왜냐하면 일요일인 지난 5일에 신조철 원내대표가 부결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하긴 했어요. 네. 다만 한국당이 실제로 동원할 수 있는 표가 과반이 되진 않기 때문에 뭐 들어가서 반대 투표를 하든지 아니면 뭐 아예 투표에 참여하지 않든지 뭐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네.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또 뭐 어떤 변수가 또 생길지도 모르는 거니까요. 근데 네. 오늘은 사실 네. 제가 봐도 한국당 그 청문위원들이 뭘 이렇게 아주 세게 공격하는 분위기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오히려 뭐 이 선수인 청문위원들보다 감독이라고 할 수 있는 신두철 원내대표가 아침에 얘기한 게 더 좀 뭐랄까요. 좀 더 심각한 의혹 제기가 많았는데 뭐 그 얘기는 사실 그래서 이제 기자들이 이 얘기를 듣고 아 이게 오늘 청문회 때 나오나 보다라고 긴장을 했는데 네. 정작 청문위원들이 별로 말씀을 안 하더라고요. 또 같은 국회의원이고 또 국회의장 출신이어서 그런가요? 뭐 하여튼 그런 생각도 좀 한편으로 드네요.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오늘 오후에 이 윤석열 검찰총장과 만났어요. 네. 이게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습니까? 그 오늘 오후 4시에 이제 윤석열 총장이 과천청사 법무부 청사로 추미애 장관을 예방을 했습니다. 네. 이게 이제 법무부 산하 외청장 기관장의 그 장관 취임 인사 차원에서 이뤄진 건데요. 네. 한 30분에서 35분 정도 이 그 윤 총장과 추 장관의 면담은 비공개로 이뤄졌습니다. 이 대화 내용에 대해서는 법무부와 대검이 공식적으로 밝힌 바에 따르면 새 인사를 비롯해 덕담과 환담이 오갔다. 네. 그리고 뭐 장관 취임에 따른 통상적 예방이었다. 이제 이런 얘기였고요. 뭐 내용은 좀 내용이라고 할 만한 건 법무부 장관은 검찰개혁 입법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고 검찰총장은 이에 적극 공감하며 장관 재임 중에 검찰개혁이 완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게 전부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최대 관심은 검찰 인사를 어떻게 낼 것이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사실 네. 오늘 뭐 실제로는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네. 양측에서 이제 취재가 된 걸 보면 인사 관련 대화는 오늘 오가지 않은 걸로 지금까지는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저 검찰 쪽에서는 뭐 사전에 법무부에서 인사 관련 의견을 총장한테 요청한 게 없었다. 그래서 오늘 면담에서 윤 총장이 이 추 장관에게 뭐 인사 관련 입장을 정리해서 전달할 계획은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한 걸로 알려졌고요. 네. 법무부도 이제 전날 이 만남 일정을 알리면서 검찰 인사 관련 의견 청취는 통상적 절차에 따라 별도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그러니까 이 추 장관과 이 상견례 자리가 아니라 다른 계기에 이루어질 거다. 이제 이렇게 밝힌 겁니다. 그래서 아마 추 장관과 윤 총장이 이 인사 발령 전에 그 문제로 아마 한 차례 정도 더 만나지 않을까. 뭐 그런 전망이 있습니다. 그 황희석 법무부 인권국장의 사의를 표명한 걸 두고 이게 뭔가 풍문이 돌고 있다. 뭐 이렇게 또 언론에 뭐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이던데. 네, 맞습니다. 검찰 고위직 인사 어느 정도로 나을까요? 일단 신년이 되자마자 이제 박균택 법무연수원장에 이어서 오늘 네. 이제 그 수원고검장인 김우영 고검장하고 황희석 법무부 인권국장이 그 연달아 사의를 밝혔습니다. 네. 이제 김고검장 같은 경우는 뭐 대검 반부패 부장, 인천지검장 등을 지낸 검사 출신이고 반대로 이제 황희석 국장은 민변 출신이죠. 다만 이제 이 황희석 국장 사의 표명과 관련해서 네. 이제 뭐 그 일각에서는 이 황희석 국장을 그 이분 변호사 출신, 검찰 출신이 아닙니다. 변호사 출신인데 일단 검사로 인용을 시켜서 검찰국장,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뭐 안치는 방안을 뭐 청와대 쪽에서 검토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났었는데 네. 이에 대해서 황희석 국장이 오늘 기자들한테 문자를 보내서 검찰국장 제안은 없었다 뭐 소설 같은 얘기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네, 뭐 모든 게 지금 그 법무부하고 검찰 얘기는 인사 문제로 지금 통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동안에 이제 법무부의 탈검찰화라고 하는 걸 굉장히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예. 검사들이 법무부 요직을 차지해서 사실상 검찰이 법무부를 통제해 왔다 이제 이런 평가가 있었던 만큼. 검찰 인사에 이번에 좀 신중을 기해야 한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이제 그게 여당과 청와대 쪽에서 이제 이어진 일련의 흐름인데요. 뭐 조국 전 장관 취임 때부터 이제 나왔던 얘기입니다. 네. 조국 전 장관이 작년 9월에 이 장관 시절에 민주당과 검찰개혁을 협의를 하면서 법무부 검찰국장과 기획조정실장에 이 비검사 출신 인사를 임명하는 방안을 제시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검찰국장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그 법령에 법무부 및 소속기관 직제 이 형에 검사 출신으로 보임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 때문에 이제 뭐 민주당 안에서도 박주민 최고위원처럼 좀 뭐랄까요. 검찰 개혁을 좀 더 강하게 주장하는 측에서는 원래 법무부가 검찰을 관할하고 통제해야 되는데 오히려 검찰이 법무부를 통제해왔다는 평가가 있었다. 네. 그래서 인사라는 통제 수단이 제대로 쓰이지 않았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좀 더 이제 개혁성이 강한 인사 안을 뭐 시행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한 반면에 여당 안에서도 예를 들면 뭐 역시 백혜론 의원도 검찰 개혁을 주장을 하지만 법무부가 검찰을 견제하기 위해서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가는 방향성이 맞다면서도 네. 지금 상황에서 바로 하는 건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비검찰 출신 검찰국장을 임명하려고 한다면 이 시행령 개정부터 하고 나서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전부 주장이 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네.
검찰이 반발을 하는 할 정도의 인사를 낼 경우에 상당히 부담이 되지 않겠느냐. 여기에서부터 모든 얘기가 시작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쪽에서 바라볼 때는 법무부 탈검찰화도 해야 되겠고 그리고 뭐 이른바 이제 좀 심하게 말하면은 정치 검사를 좀 다른 데로 보내거나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게 또 실제 내용으로 들어가면 여러 가지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일단 검찰 인사 결과를 좀 지켜보도록 하죠. 맞습니다. 네. 사실 인사는 그 나중에 한참 얘기했는데 그렇게 안 나오는 엉뚱하게 나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서요. 맞아요, 맞아요. 자, 마지막 이슈입니다.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공소장에 최강욱 청와대 공직비서관의 실명을 게재한 것으로 알려져 지금 논란이 일고 있어요. 이건 어떻게 지금 얘기가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아, 네, 이게요. 네. 그 오늘 한겨레신문에서 이제 그런 취재 보도가 났습니다. 네. 이제 최강욱 비서관이 이 조국 전 장관의 아들에게 인턴 활동을 했다는 증명서를 발급해 줬는데 검찰에서 이거 허위로 작성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최강욱 비서관이 변호사 시절에 혹시 명예를 도용당한 거 아니냐는 취재 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네. 이에 대해서 최 비서관은 아니다, 내가 작성한 게 맞다. 이제 이런 취지로 답변을 했다는 건데 이제 그러자 검찰에서, 그러니까 최 비서관 주장입니다. 주장에 따르면 네. 검찰에서 이 최 비서관의 작성 내용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출석을 하지 않으면 네. 공소 사실에 이 한인섭 서울대 법학대학원 교수와 제 실명을 적시하고 공개할 수 있다 이렇게 협박을 했다 이렇게 주장했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오늘 그 전했다 이게 오늘 보도 내용이었는데요. 네. 이에 대해서 검찰은 오늘 반박 자료를 내고 일반적 공소장 기재 사례에 따라 최 비서관을 포함해 허위로 작성되거나 위조된 문서의 명의인들은 그동안 공소장에 모두 적시했다. 그래서 공소장 기재는 해당 범죄 특성상 필요하기 때문에 뭐 협박이라는 거는 뭐 말이 안 된다. 이런 게 검찰의 해명이었습니다. 네. 이게 청와대 이 민정수석실 산하 공직기강 비서관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굉장히 예민할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은 검찰 개혁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도 하고 그래서 좀 논란이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뉴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곽지연 프레시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부터 시작된 청취율 조사 기간을 맞아서 저희 프로그램에서 작은 이벤트 하고 있죠. 아마 청취자분들이 많이 아실 텐데요. 일단 그 청취자분들 보내주신 문자부터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3117 쓰시는 청취자분께서 김성환의 시사야 주요 시사 뉴스를 자세히 들을 수 있어서 거의 매일 즐겨 듣고 있습니다. 청취율 걱정 없을 것 같아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이디 투명인간 쓰시는 청취자분께서 날마다 잘 듣고 있습니다. 시사 상식이 쑥쑥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시사야 해주셨는데요. 지금 김성환의 시사야라고 하는 게 단어가 꼭꼭 들어가잖아요. 여러분이 방송 내용과 관련해서 의견 주시면서 저희 프로그램명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를 꼭 같이 덧붙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벤트에서 추첨 20분 한 다음에 커피 상품권 드리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쁜 당신을 위해 준비된 밤 시사야 시사평론가 김성환과 함께합니다.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지난 2009년 시작된 쌍용 자동차 파업 사태 당시 우리 사회에 아주 큰 상처를 남겼는데요. 오늘 쌍용 자동차의 해고 노동자들이 10년 7개월 만에 꿈에 그리던 복직 그 첫 출근을 오늘 했습니다. 하지만 사측이 통보한 무기한 휴직에 항의하는 출근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출근 투쟁이었다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오늘 이슈와 인물을 더 깊이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선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장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김득중입니다. 네. 이 10년을 기다린 출근이었는데 네. 이 지금 출근 투쟁이라는 말이 나와요. 아마 그 출근하시는 분들,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의 표정도 굉장히 어두우셨을 것 같은데, 네네. 어떤 심정이었나요? 아, 사실은 좀 착잡했습니다. 뭐 11년 만에 저희가 이제 공장으로 돌아가는 날인데요. 네. 뭐 축하도 받고 정말 기쁜 마음으로다가 이제 공장으로 출근하는 첫날까지 저희들이 이제 부서 배치를 쌍용 자동차로부터 통보를 받지 못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자리가 오늘 같이 이제 기자회견에 많은 언론과 또 그동안 마음 모아줬던 분들이 오셔서 같이 축하를 좀 해주셨는데요. 사실은 좀 약간 착잡한 마음으로 오늘 첫 출근을 좀 했습니다. 네, 현장 사진을 보니까 눈물을 흘리는 분도
예, 보냈는데요. 근데 네. 당연히 뭐 복직될 줄 알고 계셨던 거 아니겠어요? 사실 기다리고 있었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좀 들뜬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다고도 할 수 있을 텐데, 근데 네. 결국은 정상적인 복직이 지금 안 된 상황이잖아요. 오히려 휴직 처리가 지금 된 거죠. 예, 그렇죠. 뭐 그 크리스마스 이브 날 일방적으로 이제 저희 단체 통보를 받아가지고. 네. 네. 그런데 이번 합의는 네. 2000 거슬러 올라가면 2018년도 노사를 떠나서 노노 사정에 정부까지 참여해서 했던 합의였거든요. 네. 그리고 이번에 이제 46명의 복직은 2009년도 작년이죠. 예. 현장 기능직의 그 정년 퇴직자 50분이 정년 퇴직한 자리에 들어가기로 좀 이미 내용상 합의됐던 내용이라 네. 전혀 이것이 휴직이 연장될 거라고 하는 상상을 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오늘 많은 분들이 그래도 눈물을 보이고 했던 건 물론 이제 24일 날 그동안 이제 그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이 복직 희망을 가지고 생계 때문에 전국 다 흩어져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1월 1일 그 합의에 따라서 이제 부서 배치를 받고 쌍용자동차에 들어간다 하는 것에 대해서 의심할 여지가 없었기 때문에 모두 지방에서는 사표를 다 냈어요. 사표를 다 내고 또 예 지방에 계신 분들은 또 평택 오다가 이사 이주까지 하고 네. 이런 상태였습니다. 근데 불과 이제 열흘도 안 남겨놓고 이렇게 통보를 받는 상황이 돼서 뭐 저도 상당히 이제 그 분노가 가시지 않는 며칠을 좀 보냈는데요. 네. 예, 뭐 저와 함께 하고 있는 46명의 그 심정은 사실은 몇 날 며칠 같이 만나면서도 예, 계속적 눈물을 흘리고 정말 예, 말 못할 얘기들을 이어갔던 시간들이 오늘까지 좀 이어졌습니다. 앞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경산호의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네. 사측도 경산호의 결정에 동의했고 거기에 네. 따르는 그 이후에 이의제기나 이런 게 전혀 없었던 거잖아요. 그 약속이 그냥 지켜줄 줄로만 알고 있었던 거죠? 그렇죠. 예. 충분히 이제 그런 조건에 있고, 물론 2018년도 지금 현재 회사가 경영상의 위기, 어려움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네. 2018년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 그렇지만 이 문제 갈등을 좀 더 우리가 슬기롭게 한 발 물러서서 이 문제의 해법을 좀 찾았던 것이거든요. 네. 회사가.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2019년도도 회사, 2020년도, 어렵다라고 하는 이제 얘기인데요. 이 문제 또한 사실은 10년 동안 가장 제 힘들게 고통 속에서 버텨냈던 이 46명한테 사실 무기한 휴직 연장으로 가해진 것은 너무나 가혹하죠. 지금 이제 회사 쪽에서는 네. 지금 경영 사정이 좋지 않아서 어쩔 수가 없다 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최근에 네. 이제 쌍용차 판매량이 많이 떨어졌다 이런 또 얘기도 있었잖아요. 네. 그런 사측의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뭐 2018년도 마찬가지고요. 기업은 언제든지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위기를 어떻게 이제 슬기롭게 극복하느냐라고 하는 방법은 노사가 머리 맞대고 충분히 전 찾을 수 있다. 그것이 이제 2018년도 그런 합의를 담았던 것처럼요. 네. 그러면 쌍용자동차가 다시 경영진에 의해서 어렵다고 하는 이 얘기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46명도 2019년도 7월 1일 날짜로 근로계약서를 쓰고 쌍용자동차 직원이에요. 네. 그러면 이 위기를 전체 이 합의서에 따라서 올 1월에 저는 부서배치를 완료하고 네. 그리고 전체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건지에 대한 방안을 찾아야 된다. 예. 그런데 그렇지 않고 요분들만 딱 집어서 다시 무기한 휴직 연장을 한다는 것은 저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사측은 휴직 기간에 통상 임금의 70%를 지급하겠다 이제 이렇게 밝힌 거죠. 네네. 근데 그 지금 이제 이 해고 노동자 분들하고 서로 간에 이제 생각이 좀 다르다고 보이는 게 일단 복직하고 난 다음에 노동자로서 그 저 일할 수 있는 부서나 이런 네네. 것들을 배정받고 그리고 일을 해 나가면서 그러면서 회사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머리 맞대고 찾아보자 이런 얘기고 네. 회사 쪽에서는 네. 지금 그럴 수 있는 상황이 못 된다 조금만 기다려달라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현재 이제 그 회사는 통상임금의 70%를 주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네. 이제 당사자분들과 제가 한 서너 차례 계속적 만남을 좀 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심정보다 충격이 크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분들 만날 때마다 70%냐 100%냐 임금의 문제가 아니다. 지난 10년 동안 일하고 싶다는 것. 그리고 또 2009년 그 사태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 것이 유일한 것이 당사자가 본인이 쌍용자동차 작업복을 입고 현장에서 쌍용자동차를 만들어 보인 것. 이게 본인 주변에 있던 분들에게 뭔가 당당함을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돈의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좀 많이 하셔요. 그리고 또 하나는 네. 그 70%라고 평균 임금의 70%와 30%를 더 100% 한다면 30%에 대한 차액분이 있잖아요. 네. 근데 46명이 월 기준으로 보면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 액수 총액이요. 100% 지급하지 않고 70% 지급했을 때 그 30% 네. 정도의 차이가 한 5천만 원 정도 된다고요? 네. 5천에서 7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상식적으로 이 자동차를 만드는 완성차 공장에서 월 진짜 비용 절감 차원에서 5천만 원, 7천만 원 줄인다고 해서 네. 이것이 어떻게 기업의 성장에 좀 도움이 되는지 이 또한도 사실은 납득할 수가 없어요. 그럼 여기에는 혹시 다른 이유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 건 아닙니까? 그건 뭐 제가 예,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추측 의도 뭐 이렇게 생각해볼 수 있는데 네. 물론 이제 이 사항이 워낙 납득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누가 봐도요. 그래서 뭐 그런 의구심을 좀 갖게 되는데 아직 뭐 정확하게 제가 사실 관계를 회사로부터 이제 듣거나 물론 이제 기업의 위기 어려움 얘기만 좀 듣고 있어서 예, 뭐 저희가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아, 뭐 사실 추정하기는 좀 어렵지만 네. 과거에 이제 노조 활동을 좀 열심히 하셨던 분들이 지금 회사에 들어오면 좀 부담스럽다 뭐 이런 식의 얘기인가요? 아,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도 좀 있을 거라고 주변에서 좀 우려 섞인 얘기를 좀 해요. 그런데 저도 그리고 제 그 46명 분들도 네. 지금까지 본인이 이제 계속 돌아갈 공장이기 때문에 성장과 도약에 대해서 되게 같이 마음 아파했고 물론 해고 싸움을 하면서도 네. 주변에 쌍용차를 구매해달라는 분들이에요. 너무 정말 순진하고 애사심 강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건 너무 좀 다른 오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하여튼 주변에서는 그런 의구심도 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측에서는 언제까지 좀 기다려달라 이런 얘기가 없었습니까? 그냥 막연하게 일단 네. 휴직 처리하고 통상 임금 네. 70% 주겠다 이러면서 그냥 기다려달라고만 얘기하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 현재는 뭐 기약 없습니다. 그냥 라인이 좀 정상화되고 좀 뭔가 그때 부서 배치 좀 하겠다 이렇게 하니까요. 네. 말 그대로 기약이 좀 없는 거죠. 근데 오늘 그 출근할 때 같이 혹시 네. 공장에 들어가셨어요? 예, 저도 이제 마지막 복직자 중에 한 명이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 아침에 같이 기자회견하고 예, 그 퇴근할 때까지 같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들어갔을 때 회사 네. 측 사측의 어떤 인사, 사측 대표를 만나거나 이렇게 해서 서로 면담을 하거나 좀 대화하실 기회는 없었나요? 아, 오늘 있었어요. 아, 그럼 뭐라고 하던데요? 예, 요정태 그 신임 대표이사를 처음 오다가 한 시간이 좀 넘게 면담을 좀 했습니다. 상당히 오래 만나셨는데요? 예, 왜냐면 이제 충분히 좀 들어줘야 된다. 가장 힘들게 가장 아픈 시간을 보내왔던 이분들에게 대표이사가 충분히 얘기 들어주는 정도를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네. 뭐 이런 분위기였고요. 네. 어떤 오늘 대표이사도 한 시간 가까이 그 얘기를 좀 들어주면서 그리고 또 당사자분들도 지난 10년 동안 가슴에 묻어뒀던 얘기들을 서슴없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저희가 듣고 싶은 답은 오늘 듣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네. 뭐, 그 대표이사로서 미안하다 아니면 또 송구스럽다 또는 빠르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방안을 좀 찾도록 해보겠다 정도까지만 오늘 저희가 좀 들었죠. 이 쌍용차 해고 노동자분들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이제 복직되리라고 생각하고 네. 있다가 지금 복직이 안 되는 상황에 대해서 또 안타까워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지금 그렇게 하면 네. 이 해고 노동자 이제 복직을 기다리셨던 분들 네. 추후에는 지금 앞으로 어떻게 그러면 대응하실 계획이세요? 저희들은 그 2018년도 전 국민 앞에 약속했던 사회적 합의에 따라서 네. 예, 2019년 12월 31일까지 부서 배치를 완료하고 네. 2020년 1월에는 부서 배치를 부서에서 일을 좀 하게 되어 있던 이 합의에 따라서 네. 저희는 오늘부터 출근을 좀 합니다. 그래서 내일도 출근할 거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부서 배치를
요구하면서 저희들은 출근할 계획이에요. 아, 그럼 출근을 계속 시도를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네네네. 내일은, 지금 현재 주간연속 2교 때이기 때문에, 네. 보통 6시 반에서 7시 사이에, 공장한 동료들이 출근하거든요. 그래서 네. 저희도, 그 시간 맞춰서 내일 출근하고요. 또 내일도 부서 배치를 저희는 좀 요구할 것입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 휴직 구제 신청을 할 예정이라는 소식도 있던데요.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사실은 저희들 지금 그 무기한 휴직 연장은 부당하다는 거예요. 이미 정부까지 참여했던 노노사정의 합의를 노사가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것은 안 맞는다. 법률적으로도. 그래서 네. 이것을 좀 바로 잡아달라. 그리고 빨리 부서 배치를 해달라라고 하는 요구인데요. 네. 이것이 안 되면 저희들은 뭐 구제 신청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입장을 이미 밝혔습니다. 네. 저희 청취자분들도 의견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7237님 시사회를 통해서 공감합니다. 우리 제부도 쌍용자동차 근무를 하면서 많은 시련을 겪었어요. 잘 해결이 되시기를 바란다 이런 뜻을 담은 문자를 보내주셨고요. 6824님 힘내시고 극복하시길 바랍니다. 김성환의 시사회에서도 응원합시다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계속 그 앞으로 상황 어떻게 되는지 저희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수고한 당신들의 이야기가 여기 있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야. 시사야. 네, 저 여기 있어요. 오늘 하루 AS 해줘. 네, 더 알고 싶은 이야기, 놓쳤던 뉴스 제가 알려드릴게요. 시사야 애프터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음원 사재기 논란으로 음반계가 시끄럽습니다. 오늘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박지훈 변호사, 김환 기자와 함께 사건의 이면을 들어봤습니다. 해당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박경이라는 연예인이 실명으로 일종의 폭로를 한 셈이었는데 네. 그 뒤에 정부에서 조사를 했다고 들었어요, 저는. 네. 근데 왜 뭔가 밝혀지지 않고 제가 기억에는 뉴스를 본 적이 없어요? 일단은 결국은 이거를 근본적으로 밝히기 위해서는 음원 사이트, 네. 그 사이트에 압수수색이 좀 필요하거든요. 매크로를 했는지 어디서 누가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예.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번에 이제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도 네. 방송하고 나서 거기에서 또 거론됐던 연예인들도 네. 입장을 내서 이게 말도 안 된다. 그러니까 의혹은 있지만 다들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거 참 뭐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지. 그러니까 그냥 뭐랄까 의심일 뿐인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게 음악 시장 전체의 구도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아까 네. 이제 박준민 변호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지금 사실상 한국에서 음악을 유통한다라는 이제 이 산업 자체를 예. 한 서너 개 음원 사이트가 장악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가장 어떻게 보면 독과점이 심한 시장입니다. 아. 네. 이런 시장인데 이 음원 사이트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순위를 산정하고 집계하고 카운트했느냐 이 로데이터를 전혀 공개하지 않아요. 아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그건 너무 깜깜이잖아요. 그렇죠. 완전히 깜깜한 시장이 되었고 예. 근데 이게 뭐 저희가 이제 뭐 예전에 우리 세대들은 뭐 CD도 사고 테이프도 사고 이래서 그러다가 음원으로 넘어가서 음악 시장이 좀 줄어든 게 아니냐 이렇게 잘못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음악 시장 규모는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그렇죠. 이 음원 CD 팔 때보다. 네. 그런데 이 시장에서 실제로 저 노래가 왜 인기가 있는지 를 예. 전혀 평론가들이나 수용자들은 알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고 요 음원 사재기 전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밀어주기 논란이 있었죠. 뭐냐면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차트에 들어가서 차트를 듣습니다. 네. 그러니까 순위에 진입하지 않더라도 예를 들면 특정 가수의 노래를 차트 맨 위에 올려놔요. 추천곡이라고. 아 맞아요. 있어요. 예. 예. 그러면 그 노래는 그냥 그날 차트에 진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를 음원 사이트가 언제든지 음악 시장의 구조를 왜곡할 수 있는 방편이 되는 건데 포털의 문제랑 좀 비슷하군요. 그렇죠. 비슷하죠. 그래서 실제로 그러고 이런 문제만 순위 왜곡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음원 시장에서 음원에 대한 어떤 수익 배분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거기서
누가 얼마를 받아. 예를 들면 어떤 노래가 상방의 인기가 굉장히 좋았는데 저 노래는 그래서 수익 배당을 얼마나 받았는지 이런 것들을 가요계 관계자들이 아름아름할 뿐이지 그쵸.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시장 자체가 너무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 음원 사재기뿐만 아니라 이 시장의 좀 투명화, 합리성을 갖추는 뭐 시스템 도입 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가요계가 음원 사재기 논란으로 아주 시끌시끌합니다. SBS 고발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지난 4일 음원 사재기 의혹을 제기한 것이 시작인데 방송의 파장이 상당했습니다. 가요 차트를 조작했다고 거론된 가수의 소속사들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강하게 반발하면서 소속 가수들이 입에 담기 힘든 수준의 악플 공격을 당하고 있다. 심각한 마녀 사냥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글쎄요. 어느 쪽 주장이 더 사실에 가까운지는 아직 단언하기는 조금 어려운데요. 그렇지만 애프터 서비스 내용처럼 가장 큰 문제는 음원 사재기, 조작이 쉬운 시작 환경과 무엇보다 가수들조차 불신하는 음원 순위의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음원 시장에 대한 특정 사이트의 장악력이 지나치게 크고 순위 선정 방법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는 점도 의심을 키우고 있고요. 여기에 소속사들이 거액을 들여서 블로그나 카페, SNS를 활용해서 음반의 인지도를 높이는 이른바 바이럴 마케팅을 하면서 음원 수입 경쟁이 치열해진 것도 하나의 원인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음원 차트 순위 조작의 가장 큰 피해자는 아무래도 가수들일 겁니다. 가수들끼리 싸우지 말라는 가수 윤종신의 말처럼 서로 남탓하기보다 가요계가 투명한 음원 시장을 만들기 위해서 공동으로 대응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청취율 조사 기간을 맞아서 김성환의 시사가 작은 이벤트 마련한 거 알고 계시죠? 청취자분들께서 문자를 많이 보내주고 계십니다. 9940님, 언제나 하루의 뉴스와 시사를 쉽고 정확하게 풀어주는 김성환의 시사야. 앞으로 10년, 20년 장수 프로그램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김성환의 시사야 화이팅 해주셨습니다. 제가 20년 동안 프로그램을 진행하면 나이가 어떻게 될까요? 청취자 주말래님, 김성환의 시사 첫 방송부터 기대 많았는데 역시 꾸준함이 장점인 김성환 평론가처럼 꾸준히 애청자의 밤을 지켜주시네요. 매일 밤 시사회와 함께해서 행복합니다 해주셨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해서 더 행복합니다. 고맙습니다. 7709님, 이 시간이 되면 집안 정리 다 마무리하고 꼭 듣게 됩니다. 김성환의 시사야 해주셨습니다. 근데 보통 이 시간 되면은 드라마를 보시거나 이렇게 다른 프로그램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TV 안 보시고 라디오 또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청취율 조사 기간이니까요. KBS 라디오 기억해 주시고요. 김성환의 시사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0330님. 김성완두콩님의 시사야 애청자 인증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미 시사야 애청자 인증 다 해주셨습니다. 제 별명이 완두콩이라는 것까지 붙여서 김성완두콩님이라고 해주셨으니까요. 청취율 조사는 어떻게 하나요? 이렇게 해주셨는데요. 청취율 조사 기간은요. 약간 인지도 조사 같은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들은 라디오 방송 어딘지 기억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요. 김성완의 시사야 이렇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께서 계속 참여를 좀 해주시고요. 김성환의 시사 이벤트 하고 있으니까 참여하신 문자 번호는 #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콘 게시판은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11시 5분 2부에 다시 여러분 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58분 날씨.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 오전까지는 전국에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나 눈이 내리겠는데 강원도 영동과 경북 또 충북 지역 전북 지방은 내일 오후까지도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되는 비 양을 보면 중부 지방은 30에서 80mm, 강원도 영동 지역 많은 곳은 120mm 이상도 내리겠고 제주도 산간 지역은 100mm 이상, 경북 북부와 경남 남해안, 전라도와 제주도, 울릉도, 독도는 20에서 60mm, 그 밖에 경상도 지역은 10에서 40mm 정도입니다. 특히
특히 강원 산간 지역에는 5에서 최고 30cm까지 많은 눈이 예상되면서 대설특보도 발효될 것으로 보입니다. 비나 눈 피해 입지 않도록 유의하시고 또 내리는 비나 눈 때문에 가시거리가 짧은 곳도 많겠습니다. 안전운전에도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오늘보다 2도 낮은 영상 3도가 예상되고 철원과 대전, 광주는 4도, 대구 6도, 부산이 8도로 대부분 오늘 기온과 비슷하겠지만 전라도와 제주도 지방은 오늘 아침보다 4도에서 8도 정도나 낮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도 서울이 오늘보다 2도 낮은 5도가 예상되는 등 전국의 낮 최고 기온이 3도에서 11도의 분포로 오늘과 내일은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거의 나지 않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7.3도입니다. 58분 날씨 홍상우였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